그렇지. 그럼 되지. 자, 다들 카톡을 까보면은 제가 오늘 오후 12시 22분. 그러니까 아, 카톡 다 까, 진짜. 제가 이거. 먼저 맨 처음 얘기했죠. 어. 오늘 보라 브리핑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 날씨 예보하듯이 제가 다 썼습니다. 감스트 휴방, 김봉준 휴방, 김민규 휴방. 공식이 휴방, 공식이 누군지 알죠? 아, 알죠, 알죠. 예, 공식이 휴방. 그래가지고 오늘 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공식이 휴방이 아니에요. 오늘 공식이. 월드컵 있습니다. 막말로 김봉준 감수보다 더 빡세요, 공식이. 공식이. 공식이 지금 주방이가 7가지. 존나 빡세요. 예, 그게 더 빡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 이제 공식이 끝날 때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바로 똥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또. 아, 잠깐만, 공식이 끝나고 키던가, 어, 땄네. 어, 야. 잠시만, 땄다. 어. 뭐야, 왜 땄어? 경이 끝났나봐요. 나이스. 개꿀. 나이스, 나이스. 자. 예. 마지막.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한 명, 일단 차이농 오면 바로 시작할 건데. 제가 일단 차이농 오면 내가 일단 발표할 게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다들 일단 멤버들한테 말을 안 했고,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내가 수장인 자격으로서, 이거는 내가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네. 오늘 차이농이 도착하면 제가 발표하는 게 한 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호태 형님한테 한 개 무조건 물어볼게요. 예. 비글즈에 들어온 게 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득이죠. 아, 어떤 점에서? 득이죠. 일단은 제가 정신 상태가 바뀌었죠. 선발하고 나서. 그리고 본인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민심은 좀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그냥 실은 뭐 없겠지만,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실을 말한다면. 그냥 억지로. 야, 어거지로, 아, 말해보세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거지. 아니, 말해봐. 시원하게 말해.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실이라고 생각한다. 없겠지만. 없겠지만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어떤 쿠리에서도 드리퍼 대우가 이렇게 좆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드립 치고 솔직히 스트라이커가 골을 여러 번 때려야 또 골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아~ 골 결정력이 높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스트라이커이면서도 뒤지게 두드려 막는 탱커 역할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해질 때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아, 기분이 많이 나쁘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또 이런 요거를... 그럼 나가세요. 그럼 나가세요. 야 씨발 왜 물어봐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 아 네가 나가라고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할 말 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아 그럼 할 말을 왜 하라고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할 말하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가시면 아이 불만 없어요. 아 예 그러든지 더 코트볼 해. 지금 자꾸 소룡이를 불러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빠르게 바로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찜질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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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야? 보일러 좀 꺼. 자 보일러 꺼라. 철이 연락 안 했어? 자 잠시만 알겠어요. 부탁이 너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형님. 야 너 20분 안에 안 오면 너 비글 탈퇴시킨다. 빨리 와라. 자 불렀어요 여러분. 됐죠? 20분도 됐는데. 네 알아서 올 겁니다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예 물어보세요. 오늘 소룡이 오는 건 소룡이야 나랑 제일 연락을 많이 해요. 예. 소룡이랑 저랑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소룡이가 오늘 형님 저 오늘 가나요? 랄프한테 전화했다가 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알았어 철구한테 물어볼게 라고 나한테 전화했더니 소룡이 오늘 없이 할 거야 라고 했다고 왜 갑자기 연락 옵니까? 예? 예 왜냐면 즉각 민심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또 바뀌기 때문에. 아니 소룡이가 나한테 오해할 거 아니야. 왜요? 뭐라고? 내가 견제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할까. 근데 견제하잖아요 솔직히. 아 뭘 견제야 씨발. 니 얘기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예. 요즘에 소룡이 행보에 따라서 지금 약간 좀 신경 변화가 있나요? 아, 요즘 소룡이가 대세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예. 언제나 소룡이의 성공을 돕고 싶은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다. 조력자의 역할. 그 친구는 원래 천성이 착합니다. 천성이 착하다. 예, 그리고 그 친구는 예전에 6년 전 영상 봐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굉장히 좋게 봅니다. 솔직히 비글즈에서 인성 원탑? 소룡입니다. 아니 아~ 왜 질문만 하, 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당신 비글즈 뽑고 야 이 멤버 좀 잘못 뽑았다. 뭐 당신한테 이런 말을 저한테. 아 맞아. 왜 우리한테만 던지냐고. 개인 방송에 취재할 좀 많이 가나. 그래. 어? 빼고 싶은 멤버가 있나? 이 소룡이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도 얘기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네. 다 물어보세요. 자, 바로 자 말을 말씀해보세요. 아 일단 소룡이부터 얘기하세요. 뭐요 어떤 거요? 소룡이를 인턴으로 채용해야 아 정직원으로 해야 될까? 인턴으로 해야 될까? 솔직히 인턴이죠. 인턴? 왜냐면 솔직히 나 솔직히 말할까요? 그냥 다섯 명 다 인턴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빠지라 그러게. 아 미친 족하고 개족까지 방송한다. 너 나가? 너 인턴이잖아 나가. 아 지금도 그렇게 하면 괜찮아. 예? 아, 지금도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 사람만 그러지. 왜냐하면 너무 덩어리가 크고. 아니에요. 잠시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뭐 자꾸 입 모양으로 이지랄 하는 거는 예. 예? 그거는 좀 자존심에 뭐 약간 좀 금이 갔나요? 방금 내 멘트에 인해서? 자존심이 아니고요. 예. 상처받죠. 아 상처야.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아니 저 기분 나쁜 짓 아니시죠? 아니 솔직히 물어보세요. 솔직히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먹으면서도. 아니 코트 형 솔직히 말할까요?
솔직히 코트 형이 비글즈에서 두 번째로 잘해. 오, 아이랑 또 씩 웃네. 씩 웃네. 또 기분 좋아하는 씨. 아니, 왜냐하면 저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태는 원래 들어와 준 것만으로 잘했고. 아. 왜냐면 워낙 이렇게 큰 팬덤이고, 진짜 종결단을 내려줬고, 비그즈랑 같이 해보자, 열심히 해봅시다, 형님. 이렇게 해준 거 자체가, 들어온 거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잘했고. 형이 생각해야지. 예. 그러면 아까 멘트. 빼고 싶은 멤버. 어. 이거 잘못 뽑았다. 있어, 없어. 아, 있어, 없어. 눈동자로 보여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게 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그게 최근 방송 때문입니까? 남주 씨 왜 웃으세요? 남주 같아서 개생겨요. 어. 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여행 방송을 아니 자, 편하게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막말로. 와, 근데 나 여행 방송 때 내가 나 진짜 말 말을 못 했는데 이 형 표정 봤어? 와, 죽을라 그러더라. 이 형 진짜. 그, 너 하나 해보고 인해서 다 죽을라 했어, 진짜. 나 솔직히 말해 볼까요? 솔직히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르세요, 그냥. 아, 예,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예. 내가 맞다라면 맞다라 그러세요. 남수 씨. 예, 그래가지고 씨바 그 보리깨비 존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따라갔다가? 아, 예? 예, 씨바 연구자한테. 잠시만요. 와, 내가 언제까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웨키니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감이 있잖아요, 우리도. 크루원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밀고 가면 씨바 어떡합니까? 비글즈 그동안 방송했던 거 중에서 족구가 망친 게 더 맞나요? 아니면 남수 형이 망친 게 더 맞나요? 아이씨, 이 새끼죠. 아, 그건 저예요. 이 새끼가 그건 많죠. 전대. 아이씨. 한 번밖에 안 아니 컨텐츠 감으로는 내가 밀려본 적은 없어. 어. 아, 텐션 빨로 밀어붙인 거지. 솔직히 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 솔직히 진짜. 맞아요. 남순이가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솔직히 둘이서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의견 차이 존나 아니 조금이 아니야. 존나 심해. 심해. 항상 그럴 때 성대는 좀 그냥 좀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대로 맞춰가고. 맞아, 맞아. 나는 남순 얘기 들었다가 철구 얘기 들었다가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그래. 하면서 이게 좀 약간 형으로서 이걸 좀 약간 조율을 해주려고 한 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중간에서. 아니 중간에서 형 조율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나중에는 이 새끼 말대로 하는 거 맞지. 말대로 다 어쩔 수가 없어.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남순이 잘하죠. 네, 잘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3일 전부터 약간 맛이 간 거 같아. 맛이 갔어요. 왜냐하면 흥분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솔직히 맛이, 네, 맛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 방송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개인 방송을 보니까 네. 너무 찐텐으로 짜증을 내고 그래 보이잖아. 인정합니다. 인정. 왜냐면 순이 보는 맛이 뭔가 귀엽고 어버버하면서 뭔가 약간 어리버리한 느낌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억나십니까? 그 차 안에서 앞자리에서 아 씨발 돼지 새끼야 씨발 년아 감정치 좋다 보까지. 아 나도 봤지. 근데 왜 이러지? 아 이 새끼 왜 이러지? 나도 뒤에다 티키타카 할 수 있었거든. 예. 근데 앞에 있으니까 아 너무 좀 억울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사과하잖아. 그것 때문에 안 잡아. 뭔가 삐거 나왔어 여기. 자리 탓 아닙니다. 이거 자리 탓 아니야. 네 아가리 탓입니다. 개새끼. 아가리 탓이에요. 남철 씨. 형한테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맞을까봐. 아니 형 이거 아니 죄송해요. 아니 형 중간에 빠졌는데 화장실 갔는데 형 진짜로 남순이 저러면 우리 조용히 해야 돼. 내가 왜냐면 이 새끼가 우리 조용히 해야 돼. 좋은 거를 내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얘 돌면 미쳐요. 아 잠시만요. 남순이한테 물어볼게요. 왜 네. 그렇게 일단은 제 3자 입장에서 딱 방송을 보기에는 뭔가 좀 이제 뭔가 성격이라든지 뭔가 불안 좀 불안을 좀 약간 불안함이 있었지. 전형적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분조장 같은 경우는 더 센 사람을 만나면 고쳐져요. 성격적인 분노장 분조장이기 때문에 언젠가 박종덕 씨랑 함께 하겠습니다. 박종덕 그분 좋아하는 사람. 거북 정도 데려와야 돼. 근데 잠시만요.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혹시 남학대인가요? 아 씨바새끼. 아 아니 물어보는 거. 맞아. 그 이후부터 약간 그 이후. 맞아. 갑자기 그랬을 때 혹시 그 사람이 맞나요? 아니 왜 그래? 맞아. 네가 짰잖아. 개새끼야. 아 내가 짰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남학대인가요? 아니 근데 그거 피해자기 맞다. 네가 짠 게 아니잖아. 같이 짰어요. 같이 짰어. 아니 무조건 같이 짰어. 떠넘기면 안 되고 같이 오케이 콜 때렸기 때문에 떠넘기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약간 좀 멘탈이 좀 나갔나요? 인정합니다. 아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차에서 말 좀 해 말 좀 해 이러니까 누가 텐션이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누가 너 빼고 계속 아니 채팅창에서 남순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어. 남순이 뭐 병풍이냐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안에서 화가 차오르는 거야. 나 와룡인데 씨발남들이 씨발 뭐 나보다 시청자 수 그 정도 낮은 이소룡 있지 코트 있지 이런 씨발남들이 나한테 이러니까 빡치지. 아주 정확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성태 씨. 네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거? 비글즈 들어오면서 네.
득이 많은 것 같아요.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나 배도 궁금해 할 거야. 아, 이거는 나는 생각. 진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예,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나는 득이야. 오, 나는 득이. 어, 나는 득이라 생각하는데 내 팬들은 실이라고 생각해. 개인 방송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내 팬들은 이제 개인 방송이 많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민심을 생각 써가지고 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어떤 점이 득이에요? 아, 나는 일단 이제 보라 같은 것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 열정 생기고 그 다음 유튜브도 나쁘지 않아요. 비글즈 올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득이지. 그러면 실을 꼽자면? 실을 꼽자면 이제 시청자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개인 방송이 고심해. 고정 팬분들이 뭐라 해 왜 게임 안 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가 게임 안 하냐 그거 하나요? 근데 이걸 내가, 시청자 대변해서 네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약간 배그 싸게 내. 배그 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금 킨성태 발언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이제 절대 실이라고 말 못 합니다. 왜냐면 시청자나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실이라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성태가 제일 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원래 그 전에 풍력도 좋았고 시청자도 잘 찍고 있었는데 비글즈 왜 들어오냐 말이 많았던 게 성태였고, 지금 성태가 득이라고 하니까 너는 무조건 득이네. 보라싸기 입장에서는 말 못하고 게임싸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지. 그지. 전 득이긴 해. 왜냐면 어제 소룡이 낮에 만달에 찍는 거 보고 나서 갑자기 두근두근 하더라. 그때부터 심장이. 심심심이야. 오늘 내가 저녁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만달이 못 찍는다. 좆되는 거야. 근데 딱 마침, 턱형이 켰네? 바로, 턱형 못 켰습니까? 이러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소신발 하겠습니다. 너 아까 하던 거 똑같이 했어. 그래, 어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만달이 바로 찍고, 이제 계속 방송 이제 새벽까지 이끌어 나가니까, 봉준이 똥 오고, 또 이렇게 보성이 똥 오고, 그렇게 하고 만삼천달이 오고 행복했습니다. 잘한다. 나도 느꼈어. 나도 방송 기자나? 야, 소룡이도 10,000명 찍었는데 너 오늘 보여줘라. 이런 거 있어. 나 그건 어쩔 수 없지. 와. 아, 근데 소룡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야. 자, 근데 진짜 코태 형이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야. 맞아. 우리들이 좀 잘 맞아. 잘 맞아. 진짜 방 잘하시네. 원래 그게 방 잘하는 거야. 맞아. 왜냐면 할 말이 없을 때 여기 시청자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게 약간 그걸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 맞아. 아, 방 잘하시네. 아, 맞아요. 넌 왜 그래요? 너 왜 휴방? 너 휴방했지? 아, 형 요즘 왜 그래? 왜 이렇게 휴방해? 왜 이렇게 왼다리 나갔어? 씨발 새끼야. 왜 이렇게 왼다리 나갔어? 이거 진짜 속마음 듣고 싶어. 속마음 듣고 싶어. 너무 여행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지쳤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 힘든 척을 옆에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보여. 맞지. 네가 힘든 척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보여서.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 시청자들은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남수리가 어떻게 보면 비글즈에서 이제 컨텐츠를 짜는 거의 담당, 판을 까는 담당을 했었는데. 맞지. 와, 어느 정도 근데 나머지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런 또 실패를 한 번 더 겪어. 떨어졌으면 좋겠나요? 떨어질게요. 예. 전 이 새끼 진짜 방송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뭔데요? 이 새끼 구정 한 번만 따면 이 새끼가 그땐 진짜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풀겠습니다. 기모아가지고 옮기오고. 사실 아프리카 왜 복귀한 줄 아시죠? 이 새끼 때문이에요. 죽일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비글즈에 들어왔고 일단 수장의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골고루 방송을 켜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비글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크루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치질이 생기고 누구는 욕을 먹고 누구는 뭐 잘하는데 누구는 못하는 모습 보이면 또 이제 그 사람 욕 먹고 이런 행동들 이런 이제 판이 무조건 그려진단 말이야. 이거 안 그려질 수가 없어. 아무리 방송을 잘해도. 근데 조금이나 그런 거를 좀 적게 나오게 그 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수장을 따라주고 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가 비글즈 컨텐츠를 원래 토요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차현이 형 오면 말할게요. 예,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비글즈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몇 달이 됐죠? 지금 두 달 넘었죠. 두 달, 세 달이 넘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축구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진짜 뭐 KBS 1박 2일 프로그램도 아니고 맞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로 따랐을 때 이 3개월 크루를 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한 거야. 거의 다 보면 4개월, 5개월 되면 거의 다 해체를 하거나 누가 빠져가지고 그냥 스물스물 흐지부지 돼가지고 아예 안 부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체하는 그림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판단을 내리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가지고 소신발언을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체는 아니고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서로 얻을 게 더 이상 없으면 맞지 기대감이 아예 없으면 이제 그때는 해체하는 게 맞죠. 요즘 너무 자주 보여. 나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 트레이드를 한번 하던가 억울성으로 아니면은 진짜 유튜브 쪽으로
드론으로 막 찍어서 녹화 찍어가지고 2주 한 번씩 잠시만요 이렇게 하든가 그건 아니고 남수리앱에서 거의 5일 동안 트레이드 단어가 거의 한 10번 이상 나왔고 맞아 트레이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랑 트레이드 아니 근데 솔직히 크루 만들어 놓고 어그로가 다 빠졌잖아 크루에 대한 그러니까 뭐 내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그로 한번 뻥튀기 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사람의 심리적 분석으로 인해서 제가 사람 심리 분석을 잘하거든요 네네. 지금 10번 이상의 트레이드가 단어가 나왔다는 거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 네. 아 진짜 트레이드 이야기 맨날 나와 분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할 거예요 왜냐면 감스트 방송 보면서 담배 피면서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저 혼자서 이제 내내 망상을 해보자면은 아 저기서 내가 판 딱 깔아주면 약간 이 10만 찍는데 그래 아 조금 말했잖아 걔, 저기는 판 짜인 게 없네 아 저거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래 그게 시발 맞다 아 빌 약간 크루의 연장성 빌드업이지 아 강크루에 그러면 누구랑 트레이드 하고 싶은데 형 생각 왜 강크루야 또 아 맞잖아 형 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막말로 어 맞잖아 아 누구랑 트레이드 하고 싶어 아니 누구랑은 없지 뭐 하면 아 씨발 한번 깨방 아 깨방이 깨방 여기서 안 봤고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확한 세 아주 정확해요 저 이 형 스타일 깨방이 스타일 저 정확하게 정확히 싫어해 이 형은 와 일단 여러분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희 씨가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합시다. 또 저만이 아니라 와, 합시다. 뭔가 수장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진짜 얘기를 나누는 컨텐츠 한번 뺄 수 있잖아 그걸로. 수장 재밌긴 할 거 같아. 재밌긴 그래요. 하지. 예, 다른 크루들이랑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씨발 수장 자체를 바꾸던가. 아 그거는 약간 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딱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딱 1회서 컨텐츠로 자 왜냐하면 이게 소로의 소중함을 좀 알아야 돼. 맞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아. 누가 빠졌을 때 그 공백기가 느껴지고 소중함을 알듯이 저는 일단은 강크루보다는 봉준이랑 무엔터랑 수량 바꾸고 해가지고 컨텐츠 당일날에 딱 한번 해보고 싶네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볼 거예요. 죄송한데 누가 1회 갔다는 안 돼요. 예? 1회 갔다는 아니 1회로 해야죠. 이 형이 원하는 건 전부 다야. 강크루 무엔터 전부 다야. 아, 새끼 판 제대로 까네. 이 새끼 역시 프로 방송. 판을 제대로 까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제가 물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난 멤버를 바꾸면 인간이 존나 심할 수 있으니까 수장 정권 교체도 괜찮아. 아, 결론은 수장한테 욕을 떠넘기겠다. 남순이가 트레이가 되면 자기가 두 주 안에 뭐 욕먹거든. 방송 망하면 누가 욕먹거든. 그 대신 수장이 바뀌면 이제 수장 다수로 이제 돌아가거든. 맞아. 이 새끼 방송 잘하네. 방송 잘해. 수장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렇죠. 같아. 맞지.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은 지금 창구라 새끼 어디까지 온지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창구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창구란 우리 그때 방금 같이 안 했잖아. 그래서 몰랐어. 몰라. 개새끼 잠시만요.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창현 형을 왜 이렇게 감싸두시는 거예요? 감싸는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창현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솔직히 말할게요.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빠져도 돼요. 맞잖아. 큰 타격이 없어요. 창현 형. 근데 창현 형은 비글즈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리는 1인이야. 빠져도 솔직히 시청자 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텐츠 하는데 큰 도움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뭐 있으면 더 좋고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하는 그건데 비글즈라는 여러분들 솔직히 다른 그룹가 못하는 우리 비글즈 컨텐츠가 있어요. 뭔가 마이너틱한 자극성. 그 자극성을 좀 잘 살리는 사람이 창현 형이네. 창현 형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근데 잠시만요. 창현 형 들리는데 둘이서 해 그러면. 네? 둘이서 하세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그 새끼 말에 안 들었던 부분이 뭐냐? 예. 우리 저번에 24시 방송했었을 때.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용누님 잠깐 왔었을 때, 그 옆에 붙어갖고 원숭이 새끼. 항상 그 새끼 의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알지. 이질하면서 앉아가지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우리 입장에서 뭐였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나? 맞아. 난 그리고 나 창현이 그렇게 해맑게 웃고 말 잘하는지 처음 보니까. 아직도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 같아. 약간 맞아. 느낌이. 그때만 좀 서운했다. 살짝. 그때? 아 그러면 또 수작이니까 비글즈 지금 원부터 뽀잖아요. 예. 어떤 감성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저는 솔직히 2가 제일 잘 맞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어그로면 어그로. 자극성이면 자극성. 그 다음에 어떤 토크라면 토크. 세 박자가 다 되는. 근데 지금은 자극을 못해.
맞지. 아, 왜냐면 팬덤도 팬덤도 세고 떠나서 세상 시대가 변했어. 이기 때랑 몇 년이 흘렀는데. 맞아 맞아. 시대가 계속 잡수려고 있어. 다 성태도 고정이 있고 남순이도 고정이 있고 해가지고 철구가 좀 더 옛날처럼 이렇게 완전 갚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순이랑 성태 자리에 다른 그런 좀 학고 다루기 싫은 자들이 와도 사고 나요. 솔직히 옛날처럼 방송.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 이 형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눈치 보는 알지요. 한방 나오면서 이야기했어. 아 왜 눈치를 봐요? 눈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어떤 눈치요? 그러니까 아 채팅창 보고, 채팅창이 근데 헬라스면은 솔직히 나도 눈치 봐서 아무 말 못 하고 그 민심만 보고 가야 된다. 맞아 맞아. 자. 너가 눈치를 보면 자, 말씀드릴게요. 민심이 안 잡히는 그런 거?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내 방송이면 내가 알아서 해. 근데 남의 방송을 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가 내 민심을 잡는다? 민심을 못하게 잡는다? 이거는 좀 그림이 좀 이상해. 왜? 왜? 그 원래 왜? 형이 잘하는 아니, 거잖아. 왜냐면 다른 팬들 어떻게 보면 내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방송을 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방송이나 남순이 방송이나 코트 방송을 내가 이래버리잖아? 그럼 코트 방송을 저 새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나도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아니 여태까지 크루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 이때까지 원부터 쓰니까지 강진 마음대로잖아요. 배를 옮겨 타도 선장은 너예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끌어줘야지 우리도 갑니다. 노를 졌습니다. 맞아요. 항상 중심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새끼 오늘 비유 뭐야? 뭐 시계 한 편 입고 왔어요? 오늘 비유가 오늘 좆대는데요 진짜로. 아니 그 뭔가 배의 선장, 배가 바뀌더라도 선장은 나다. 그죠. 그런 마인드.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앞으로 확실하게. 아, 확실하게. 아, 확실하게. 예, 약간 예, 이런 거 있어. 이 형을 최고 많이 까지면 이 형을 제일 신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그렇죠. 몇 번이고 했거든? 내 말 안 들어든 거 봐.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약간 좀 형이 약간 좀 어영부영하고 족담 못 내리는 그런 수장. 솔직히 병신 같습니다, 요즘. 나 진짜. 아니, 민심 딱 잡고 하면 되잖아. 형 하던 스타일대로. 오케이. 아, 진짜로. 맞잖아, 여러분들. 왜 눈치 맞네. 이 새끼 말을 또 굉장히 잘하네. 근데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내가 이 말 다 했었잖아. 알았어. 시골 새끼. 아니, 말을 하는데. 뭔가 어떻게 없네. 네가 말을 다 했구나. 자, 들어보자. 아,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의의가 없네. 누가 말에 따라서 이제, 저 말이 뭔가 신빙성이 있어. 야,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새끼 말하면 저게 맞는 건가? 아, 그것도 맞아. 남순이 그것도 맞아. 남순이 이 말을 계속했어. 맨날 했어. 맨날 했는데도. 맨날 했는데. 이유보다 나지 말라고. 예. 방금 좋았어요. 네. 이벤트 좋았습니다, 남순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진 뭐 어떻게 욕을 먹든 안 먹든 제가 족단을 내리고 제가 끼어잡을게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거의 다 보면 제가 결단을 다 어제 여인방송 끝나고도 내가 결단 다 내렸지 않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더 세게 결단 내려달라 이거지. 더 세게. 아니야. 아니 그것도 보고 눈치 보고 알지. 아니, 솔직히 우리 깨먹고 우리 다 수영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빤스 벗고 우리 다 수영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풀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남순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남순이한테 야 남순아 이거 약간 여기서 계속 방송 가면은 우리 좀 뭔가 게스트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비키니 컨테스트 이거 안 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철구 저기 끄트머리 가갖고 개구리 자세. 아 그게 그거였어? 이질하면서 내 눈치 보고 이게 족같은 게 뭐냐면 물에 떠가지고 나 이질하면 나 쳐다보고 있더라고. 형 얘기해.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방송 안 켜지면 얘한테 뚜들 맞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당신. 맞아 맞아. 아니 무표정하면 좋지. 아니 근데 어제 진짜 아니 여행방송 진짜 때문에 너무 많이 넘겨졌어. 그래. 아 진짜. 근데 사적으로 또 안 그러잖아요. 또. 뭘 안 그래요? 씨발 좀 풍해가지고 아주 말도 안 하고. 아 언제 그랬어? 사적으로 차라리 하잖아. 차라리 사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사적으로 해주면 진짜 나 진짜 죽일 수 있는데 방송에서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솔직히 예. 맞아. 그래 일단은 남순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순이 멘트가 맞아.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뭐 도배가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말을 못하고 있고 나도 유유부단하고 우유부단하고 해버리면 솔직히 방송이 너무 이 채팅창이 신경 쓰이게 된다. 그래도 그때부터 우리 멤버들 다 동공 지진 나 있어. 그래. 뭐 하면은 진짜. 그냥 우리가 말하면 안 통해. 안 형이 통해. 말해야 통해.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수작으로서 앞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할게요. 요건 내가 먹고 오케이? 요건 내가 먹어. 왜냐면 그 민심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민심에 따라 어떤 멘트를 치는 사람이 욕을 먹어. 제가 좀 제가 좀 지분 좀 가져갈게요. 예? 반반 가져가줄게요. 아, 네. 나 욕 먹는 거 제가 잘. 나 방송에서 앞으로 찐텐이 한 번까지는 봐줘. 바로 고칠 수 없어. 두 번 나온다. 바로 밀게요 머리. 약속하고. 아 진짜. 아 머리 민다고. 확실합니까? 크루 활동하면서. 찐텐의 기준. 누가 봐도 느꼈다 그렇게. 아 찐텐이 누가 봐도 느꼈다. 누가 봐도. 상마가 바리깡 갖고 와. 아니. 아니라 진짜 이렇게 작은 이것도 찐텐이야. 아 진짜 웃음의 세계에서 나왔다. 맞아 맞아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진짜 그거 알지. 표정 딱 상하면서 진짜 씨발려. 그냥 똑같은 씨발려놔도 표정 맞아 맞아. 알지. 같은 욕을 해도 뭔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지. 맞아. 형 조금 표나. 진짜 나. 형 표나. 자. 두 번. 진짜 두 번. 예? 바로 네가 미세요. 그 자리에서 두 번. 진짜 밉니다. 약속할게요. 네. 이거는 시청자가 보고 아 저거 남수 칭찬이다 하면 우리끼리 말해서 어 저거 진짜 아니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 칭찬 나오는 걸로 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좀 억울하시고.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차이나 형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비글즈 방송하면서 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수장이라든지 같은 멤버가 나는 이런 거 멘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동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행동들? 행동들. 왜냐면 이게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행동들을 고쳐야 돼요. 아, 오케이. 저도 얘기할게요. 말해보세요. 소룡이가 내 머리 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소룡이가 당신 머리 안 때렸으면 좋겠다. 소룡이가 돼요? 왜? 좀 기분이 나쁘던데요? 왜요? 아 내가 때리는 거는 상관이 없고 멤버들 상관이 없고 소룡이만큼은. 아 근데 요즘 자꾸 나를 손찌검하니까 예. 막내가 막내 아니 솔직히 괜찮아 여러분 웃기면은 좋아. 근데 별로 크게 안 웃긴데 굳이 때렸어야 하나. 아닌데 존나 웃긴데? 그러면 나도 그게 때려...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아, 나가시면 돼요. 나는 역으로 소룡이가 나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소룡이가 무서워해. 무서워해. 근데 나를 가장 좀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도 때리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소룡이가 남순이랑 성태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제일 만만한 당신을 때리는 거예요. 왜 형을 해야 되지? 예. 이런 씨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형의 기분은 상관없고 시청자 기분이 예. 그게 불편해야지 고쳐지는 거지. 그렇지. 이게 형 뜻 때리면 기분 나빠요. 근데 시청자 안 불편해. 안 나빠. 그러면 왜냐면 시청자. 우리는 왜냐면 봐봐. 이건 우리는, 방송이야. 봐봐. 이건 방송이야. 우린 두 살 터울이잖아. 예. 아 그게 아닐 것 같아. 시청자들이 불편한 게 맞는 거지. 우리 방송이 아니니까. 야 근데 잠깐만. 살짝 기분 나쁘시죠? 아 이거 이거 기분 안 나빠요. 아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당신은 찐태 돈 보낼 때마다 야 면도기가 좋아. 찐태 나오면 안 돼. 저는 찐태 안 나오잖아요. 항상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저는. 그리고 예. 성태 씨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들이나 멘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당신 했던 행동. 아 예. 행동. 아 진짜 소심하다.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미리 말을 안 해주니까. 아. 솔직히 이 형도 그렇고 나도. 그러면 그렇고. 카톡을 다시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성태가 오늘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냐면. 아 맞으면 거기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으면서 다 맞으면서요. 제가 이제 좀 일찍 우리 만날까요? 오늘 조끄지 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몇 시까지 가요? 전화 본대? 전화 안 받아? 한 6시쯤 있나서 카톡 보겠지 뭐. 철구 형 전화를 안 받음. 일단 저 방송 킬게요 형님들. 대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일단 그러면 튀어가겠습니다. 성태가 급했어 마음이. 나는 일단 이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개인 방송이잖아. 개인 방송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네가 인정하잖아? 그럼 네가 또 우유부단해지는 거야. 너가 또 여기서 해명을 오케이. 해. 해명을. 아, 제대로 할게. 반박을 해. 아, 예. 오케이. 왜 그랬는지 그게 싫으면 아이 나가면 안 돼. 넌 나가면 안 돼. 야, 넌 나가면 안 돼. 야, 씨발아. 나가면 안 돼. 이거 가불기 아니야? 가불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 아, 그게 싫으면 나가세요. 이게 마치 가불기야, 필살기. 너도 필살기 그만 써.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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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케이. 가불기야, 씨발. 막을 수가 없어, 이거. 뭐라 그랬죠? 그게 싫으면 나. 그게 싫으면 나. 카톡이나 미리 좀 알려 줘. 아, 미리. 미리.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변명 아니 변명을 대보자면 예, 예. 말씀해보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변명을 대세요. 변명 될게요. 뭐 했어요? 예? 얘기 좀 해봐요. 예. 솔직히 나 오늘 비글즈 할지 안 할지 아 몰랐지?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결단이 안 섰어. 마음이 결단이 안 섰어. 결단이 안 섰어. 왜냐면 비글즈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 왜냐면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을 쳐줘야 되는데 내가 맞아요. 평타 이상을 못 줄 컨텐츠면 차라리 아싸리 안 하는 게 맞다. 맞아요. 다른 개인 방송을 하고. 근데 오늘 아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진짜 이거는 내가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어차피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거는 진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비글즈 7시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난 들 수가 있어. 얘가 무거우니까. 당신 둘은 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그 보 좀 짜면서 이런 말 하면 정말 할 말이 있거든? 아 잠깐만. 아니 나도 막 발 동동거리고 얘도 발 동동거리는데 이거 뭐 씨발 짜질 않잖아. 자, 잠깐 여기서는 아니 세금 한 마디야. 여기서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솔직히 컨텐츠 짜면 제가 가지 많이 붙여주잖아요. 맞아. 정원사 역할 하고 있습니다. 가지만. 예. 이 새끼도 유독 안 까요. 이 개새끼 까야 돼. 요 씨발로 막 말을 앉아있어.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씨발. 아, 그래. 예전에 컨텐츠 욕을 안 먹긴 했어. 어, 예전에 코트 형 나. 아, 그거 인정해요. 컨텐츠 하나도 안 짰어.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 거야, 형.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형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물어보고 뭐 할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요즘. 오늘 컨텐츠 솔직히 그래. 남준이랑 그래. 저랑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모이는 것도 이제 컨텐츠 의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자, 자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 찐텐 우리 아니에요, 찐텐. 우리 20 어, 잠시만. 찐텐 뭐야? 자, 여러분 찐텐 맞습니까? 채팅하지 마, 씨발. 찐텐 맞습니까? 나 채팅은 나 괜찮아. 아니, 자, 나는 그게 나갔거든. 이제 나 예. 채팅창 보면서 민심 신경 쓴 거 안 하는데 예. 이거 악귀가 있나 봐. 얘 몸으로 지금 갑자기 빙이 됐어. 나가라! 나가라! 몸에서 나가라. 이제 굿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꾸 채팅 보면 신경 민심 신경 쓰는 거 귀신 붙었나 봐. 아, 근데 근데 너무 성남 너도 성남이야, 너도. 나도 까줘. 진짜 나 까주는 거 좋아해. 너 까줘 있잖아. 예, 오케이 갈게요. 어. 에이 배그만 하는 배그 없으면 망하는 새끼인데. 나 이것만 말하는 거야. 배그 말고 다른 걸로 좀 까. 나는 솔직히 아까 남순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대 불었어. 이제 약간 종료청 갈게요. 우리 이 자작 콘텐츠 한 명씩 짜오라 그랬을 때 뭐라 이 새끼 뭐라 그랬습니까? 짜온다. 짜왔는데 뭐였죠? 금연 컨텐츠. 금연 컨텐츠. 아니 이제 금연 홍보대사요? 사소한 거고 사소한 거 다른 거 짰는데 이제 이거, 잠깐만. 어? 당신도 그거 똑같이잖아. 똑같은 거 짰어. 저는요. 가족 오락관을 많이 봅니다. 가족 오락관 신서유기 1박 2일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 예. 자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다 같이 짜야 되는 거 맞는데 맞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누구를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짜긴 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어, 감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맞아요. 어 그래서 컨텐츠를 네. 짜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뭔가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다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이나마 말을 좀 더 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제 해야 하는 시간을 미리 모여야 돼. 미리 모여야 돼. 4시 모여야 돼. 미리 모여야 돼. 자, 미리 모여야 되는데 참고로 일단은 지금 거의 30분 늦었고요. 자, 일단은 한번 이소령 지금 거의 한 아까 말한 20분이 거의 다 지나갈랑하거든요. 원래였으면 지금 도착했어야 돼. 아, 이소령. 이 새끼로 배때지가 불렀어요, 요즘에.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저 7시에 일어나진 않겠죠. 예, 형님 다 도착했습니다. 너 뭐하냐 이 새끼야? 아 형님 죄송합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내가 네 기분 봐야 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씨발 새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소룡이 예전에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많이 컸습니다 지금 솔직히. 아 근데 뭐 폼이 많이 오르긴 했어. 아 진짜로. 그래. 그리고 제발 소룡이 전화 좀 받아줘요. 이제. 예? 아니 나한테 전화하고 랄프한테 전화하고 얘 눈치 많이 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 같은 경우는 막대 해줘야 돼. 아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 받지 마. 전화 받으면 안 돼요. 너 나 전화 안 받으면 맞아. 카톡 답장도 안 합니다. 지금. 어 잘했어. 나까지 안 받으면 되게 공황화. 왜냐면 오늘 저 갑니까 형님? 이거 물어보는데 사실 내가 오라고 했는데 철구 네가 이제 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 내가 또 저기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 어 내가 철구한테 물어볼게. 항상 나는 중간다리 역할이야. 그래가 철구가 아 오늘은 저기 뭐야 소룡이 없이 할 거야. 어 알았어. 끊고 나서 소룡이한테 소룡아 오늘은 너 없이 한번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했었단 자, 말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청자도 느끼는 거고 나도 느끼는 거고 우리 멤버들의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소룡이가 지금 정식 직원 아니잖아. 정식 비글즈 커버지 아니잖아. 인턴이잖아. 근데 다 멤버들이 생각이 다를 거야. 소룡이가 없는 비글즈. 아~ 어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소룡이가 없어도 우리 비글즈는 할 수 있고 더 잘 될 것 같다. 아닙니다. 소룡이는 나가면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 어때요? 난 개인적인 생각은 소룡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형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랑 제일 티키타카가 제일 잘 돼. 이 형이 네가 제일 소룡이를 잘 써먹어. 맞아 맞아. 형이 너무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 생각. 그 다들 그런 생각인가요? 소룡이만의 감성이 있어요. 그 소룡이 요즘 유튜브 장난 아니잖아요. 예 보면 진짜. 아 유튜브 이야기 왜 나옵니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 새끼 뭐만 하면 진짜 이 새끼는 불안해. 아, 돌려하세요. 입을 닥치세요. 입 닥치세요. 네. 씨발 빡빡이 네. 새끼야. 떠나세요. 네. 이 새끼 진짜 그 비거지 컨텐츠 항상 1일 하루를 무조건 유튜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이것도 찐텐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아니에요. 유튜브 발전이에요? 왜 그렇게? 아, 유튜브 왜 그러세요? 아, 유튜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렸죠. 뭐요? 그때 크루원데 모였을 때. 네. 아프리카에서 유튜브 얘기하는 거는 아프리카 시청자를 등쳐먹는 겁니다. 등치는 거예요. 제일 솔직히 제일 등쳐먹는 인간 당신이야. 왜냐면 오늘 모바일 게임 뭐 용구의 연대기? 와 나 그거 올래. 나 원구였지? 나 몰라. 그 용구의 연대기인가 뭐. 빡빡이 그거하고. 나 봤는데. 씨발 당신 사람이세요. 그걸 왜 올라?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찐텐 나오지 말라며. 아 잠깐만 멤버들 찐텐 하나씩 있는데 아무리 숙제라도 씨발 생방으로 받아야지 그걸 유튜브까지 올리지. 자 이제 해명할게요. 아 맞아. 해명할게요. 예.
빚 있어요? 당신? 아니 당신 빚 있냐고. 아니 숙제 적당히 좀 하고 대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아 그리고 비글즈 같이 했던 방송들은 남순이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성태도 올리는데 왜 우리 비글즈 영상은 본인 유튜브에 안 올려요? 이유가 뭐예요? 아 맞아 왜 안 올려요? 왜 안 올려? 아이 그게 아니죠. 제가 철구의 뇌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분석해보세요. 뭔데요? 가족 유튜브를 요즘 계속 찍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 이 새끼는 지금 돈보다는 자기 유튜브로 뭔가 그 자기 이미지 쇄신을 하고 싶어 해. 정확히 나랑 똑같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확히 싶고. 나랑 똑같아. 사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미지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가서는 광고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3천만 원씩 받습니다. 맞지. 광고 하나에 3천만 원씩이야. 이 정도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쇄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유튜브로 이미지 세탁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했고 혹시 네. 매니저에 간첩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게 될 사람이지? 아니 보면은 딱 나오지. 나 똑같은 생각했어. 똑같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건 있어.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실망, 여러분들 제 멘트 한마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만 솔직히 우리가 아프리카로 우리가 비글자 하면서 솔직히 성자 뭐 10만 달에 뭐 20만 달에 뭐 진짜 혹은 뭐 진짜 개 14개로 터져가지고 30만 달에 찍었어. 우리한테 돈 들어가는 거 없어. 돈 가져가는 거 없어. 아, 맞잖아. 그건 맞지. 우리 시청자한테 재미를 주는 딱 하나야. 우리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 비글자 하면서 이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글즈가 올해 이제 크루가 되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말로 쳐다 찐다고 일도 돈 되는 거 없어요. 맞잖아요. 맞아. 솔직히 비글즈의 그걸 보라기 위해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순이 맞아요. 맞기는 진짜 그럼 여행방송 맞아. 간단하게 하시든가 그러면은 그걸 못해가지고 진짜 집으로 성공. 아 찐텐? 찐텐 맞어. 맞어 씨발요. 찐텐이야? 아니 저분들 찐텐 맞습니까? 스마일. 아니 철구가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었어. 제가 말하고 스마일 하나 안 하나가 상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필요 빨리 하세요. 네. 시청자 수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현타 오면서 했던 말을 제가 봤었을 때 그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7이 되는 게 별풍선이잖아요. 맞아 맞아. 별풍선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러면서 시청자를 칭찬해주고 해주면 되는데 요즘에 문화가 뭐겠습니까? 뭔가 방송 어떻게 보면 게임은 게임만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분들 게임 BJ 보라 BJ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 아니고 보라 BJ들 힘든 점이 뭐냐면 컨텐츠를 준비하고 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청자가 재미없다 그러면 일단 욕을 존나 먹어야 돼. 아 멘탈 나가. 그래서 반대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게 아 내가 이걸로 씨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청자가 재미를 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꼭 욕을 먹어야겠나 하면서 분명히 나만 아니더라도 보라비제이들은 다 한 번씩 생각해봤을 어떻게 보면 맞죠, 생각이에요. 맞지 맞지. 그게 요즘 제가 받는 생각이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왜 공감 못하세요? 아니 아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가리 좀 커졌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몸 계속 아 형이 왜 아 여기 앉아. 아니 너 내 옆에서 불편하지 않았어. 몸 개소리 앉아 이 집새끼야. 몸 계속 야, 시발년아 씨, 너 뭐하냐 지금? 야, 이 개새끼야, 너 배불렀어? 아, 아닙니다. 예. 뭐야, 미터 끝도 야, 너 시발 지금 몇 분 됐냐? 아, 꽁투 온. 다음부터 빨리 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앉아. 이거 앉아. 들어와. 아, 근데 좀 안 받아주네. 아니, 안 받아주니까 당황하잖아. 바로 욕방하지, 개새끼야. 아니, 개새끼야. 늦게 왔으니까 욕먹는데 너 욕먹어야지, 씹새끼야. 아, 진짜 이거 못한다, 이거. 뭘 못해, 씨발이야. 욕먹을 때 욕먹고 싫어. 너 나이 하는 거지. 야, 개새끼야. 내가 뜯어 보내면 티켓타카 하면서 뭔가 이제 6만 달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진짜 방송한 일도 없네, 이 새끼. 죄송합니다, 근데. 자, 일단은 제가 수장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네. 네. 일단 제가 또 말을 많이 해야 돼, 맞죠? 네. 담배도 피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뭐야? 야, 태현아, 휴지 줘! 이거 닦아야겠다. 야, 소령아, 단톡방 너 초대해줄게. 안 되겠다. 왜 와? 오늘 너 약간 나한테 오해했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없어. 아니, 나는 진짜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저 양반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으니까. 아니, 너 오늘 모이는 거 몰랐어? 모르지. 난 공지 보고 온다니까, 진짜. 아, 진짜로? 라이프한테 전화했다가. 아니, 우리도 전화했다. 8시까지 몰랐어. 우리도 몰랐어. 우리도 몰랐어.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이 형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한 명 딱 뽑아봐.
뭐 지금 다 만나봐서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 철구 형이 편하다 편하다 하지만 철구 형이 제일 불편해. 나 왜냐하면 철구 형 그거를 잘 맞춰야 되니까 형들은 불편해. 철구 형이 제일 불편해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철구 형이 이제 진짜로 화낼 때도 있잖아. 알잖아 알잖아. 그치, 근데 나도 진짜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싫으면 나가세요. 넌 뭐야 이게. 장난이야 장난이야. 네. 철구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창현 형도 이제 좀 아 이 새끼가 제일 늦어. 아니야 한마디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늦는 거야. 진짜 한마디 해야 돼 이거는. 아, 진짜 아무리 숙제가 있어도 그냥 바로 튀어오고 내가 이렇게 해야죠. 최근에 민니지에서 그 아이나사이드의 무슨 검인가? 그래서 집행검 10자리를 올리면은 진짜 지금 신화무기가 하나 떴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 급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환장을 하고 리니지를 미쳐있는지.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저희는 좀 불만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 맞아. 오면은 아, 나 한 마음의 편지 한 번씩 해야 돼. 봐봐 형도 오늘 만약 게스트 있었잖아. 개인 방송 있었어 없었어? 개인 방송? 오늘 게스트 있으면 개인 방송. 아니 이 형도 있었는데 한 시간이면 짜. 아 있었는데 취소하고 바로 여기 튀어 왔잖아. 그지. 아니 바로 그냥 한마디 합시다 오면. 형 있었어요? 진짜로. 나는 오늘 찍고 왔다니까? 아름이랑? 없어도 있었어야지. 자, 소름씨. 네네. 일단은 들었습니다. 뭘? 밖에서 들었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뭐, 어떤 걸? 무슨 얘기했죠? 어제 창구랑 형이 제일 불편하다고. 너가 제일 불편한. 우리가 왜 불편한 거예요? 말해보세요. 아니 뭐 당연히 형이 아프리카 1등이고 형이 이제 형이 하는 걸 맞춰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나 이런 게 그게 내가 잘하고 아주 있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이미 코트형은 넘어섰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는 남순이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 예. 불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죠. 제가 무슨 불만 있겠어요. 불만 없죠? 아유 없어요. 이미 넘었어. 너 지금 코트 넘었어. 아 잠깐만 자존심 스크래치 나온 것 같은데? 아유 제가 자존심이 어딨습니까? 너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목표는 뭐냐? 이제 네가 마이너스 수장해. 아 근데 솔직히 말해. 그래. 너 유단 뛰어넘었잖아. 뛰어넘었어. 아 아까 말해. 오늘... 말해 시원하게 말해. 수영 매치 가자 말해. 아니 김성태는 이런 말 한 게 웃긴 게 철구 형은 이제 웃기려고 한 건데 너는 막말로 깨박이가 뛰어넘으면 기분 좋았잖아. 너도 좋같지. 기분 알잖아. 근데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너 좋같은 아이 씨발이야! 왜와? 이 새끼 방송 존나 못하네. 개새끼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수잔 매치 갑니다 하면 몇 명 볼 것 같아. 좋같다. 와. 알아? 왜? 이 새끼 착한 척 계속 해도. 그래! 아니 착한 척이 아니고 이 씨발이야. 세 명의 은인한테 이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이게. 아 씨발 이 새끼. 그놈의 은인 자꾸. 너 뭐야 이 개새끼야. 살아왔다. 이 새끼도 도와줄 나온 게. 그 여행 방송 한 마디라도 씨발 코드야 돼. 야 이 씨발아. 이들아 나도 놀래면 야이 남순이 불편했지. 불편했지. 근데 갑자기 나랑 친 우동 하필이 나랑 걸려니까. 나랑 걸려가지고 씨 남순이 조금 화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했다니까. 얼굴 발견했다 이거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남순이 형이 나랑 했는데 웃으면서 해가지고 좀 마음이 나도 풀렸지. 소령이가 뒤에서 뒷자리 그러더라고 형. 담글까요? 아 진짜로. 아 그때 진짜로 아 둘이 그때 여행 방송 둘이가 살렸어 진짜로. 그 보기 좋았어. 보기 좋았어. 남순이가 활짝 웃으면서 소리 잘하더라고. 잘해. 남순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그때 예전에 그때 소령이 그때 소개팅 방송했죠. 아 소령이 이렇게 방송 존나 잘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령이가 진짜 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뭔가 이제 내년에는 대상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여러분 칭찬해 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올림픽을 넘어서 거의 물로켓을 사고 어디까지 뛰어주냐. 멤버를 다 뛰어줘야죠. 혹시 뭐야. 지금 민심 최고족이네. 그래. 멤버들 내에서. 아니 여러분들 사람 일을 몰라요. 사람 당장 내일 뭐 씨발 갑자기 뭐 진짜 통장에 만 원도 없는데 100억 대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아. 맞잖아 사람 일을 몰라. 맞아. 그래. 아프리카 판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또 내가 영점 먹고 갑자기 봉준도 영점 먹어서 갑자기 대통령으로 가고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나. 자 일단 여러분들 창구라 방법 이제 다 모이는 거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창구라 아 완전체 오랜만이네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창현 형이 맨날 웃었어. 아니 근데 이번에 지금 채팅창 내용 보니까 솔직히 전 창현 형 방송 잘 안 봐요. 안 보시죠? 나 안 보시죠? 예, 예. 안 보시죠? 안 보죠. 우리 다 안 봐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서 1억짜리 뭐 하나 만들고 있다. 어제 1억 벌었다 그러더라고. 1억을 벌었다고요? 와. 진짜야? 1억을 리니지가 엄청나네 보니까. 와 1억을 벌었다고?
자세한 얘기 오면 좀 듣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근데 어. 1억을 솔직히 리니지도 어떻게 보면 살짝 반도박이야. 1억을 벌었어. 내일 되면 1억을 까먹을 수 있어. 맞아. 그래, 맞아 그거를 맞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렇게 창구를 감싸죠? 네? 얘기하다 나 씨발 듣다 보니까. 아 너 약점 잡혔어? 말해봐. 아니 약점 뿌리려고 하면 아, 약점 잡혔어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창구라는 2기, 3기, 4기, 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아, 가족 같은. 그렇죠, 가족 같은. 원면 멤버에 대한 원, 그 예우, 정관 그렇죠. 예우. 그렇죠. 정관 예우 같은 거지. 예. 막말로 여러분들, 창구랑 오늘 안 와도 괜찮아요. 예. 이걸 지금 내 솔직히 창현 형이 좀 노련하긴 하죠. 노련하지.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나는 이 멤버한테는 진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멤버 있나요? 코드씨. 나는 진짜 이 멤버한테 고맙다. 너무 고맙다. 선빵에서 3, 2, 1 있나요? 절구죠. 아! 네, 솔직히 제일 고맙긴 하죠. 왜냐면 생일 때 이거 진짜 내가 잊을 수 없는 예, 그때도 제가 울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구 짜세요? 꼴값을 뜨세요, 요새? 이 새끼 민심 한번 따라가 볼라고. 이 새끼 민심 좋은 게 너무 부러워서. 아, 이거 너무 씨발려나! 씨발려나! 이때만한테 민심이 막 올라가. 근데 어. 나는 머릿속으로 존나 계산해가지고 드립도 어. 치고 적시적소 이렇게 하고 처맞기도 처맞고 하는데 민심이 너무 올라가니까 부러운 거야. 아, 나도 좀 불쌍하고 뭔가 좀 모자라 보일까?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약간 좀 흘리는 그런 좀 이제 악어의 눈물 같은 게 있었죠. 아. 근데 좀 고맙긴 했어요. 둘 다. 남순이도 그러고 철구도 그러고 진짜 둘 다 되게 너무 고마워. 생일입니다. 한마디 하세요. 자 사이드로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자 사이드로 앉아주세요. 예, 예 이해합니다. 가자스럽게 비건자 잡혀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왜 늦었어요? 말씀하세요. 일단은 송하이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거 예. 미리 잡혀 있었었거든요. 캔슬을 할 수가 없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진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일단 저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박 연예인이 잡혔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오늘 비그지 때문에 일단 취소를 했었고 다들 오늘 대박 잡혀있지 않았나요? 아, 저 대박이었죠. 어, 대박 잡혀있었잖아요. 네. 잡혀있었어요. 저 일단 취소를 하고 왔는데 창현 형이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자, 일단 중요한 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 송하의 컨텐츠 예전에 같이 하려고 철구한테 제가 조인을 한 거예요. 뭐 개소리세요, 씨발! 아, 근데 중요한 건 외질이 깠어요, 그거를. 그래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럼 같이,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 송하이님 컨텐츠를. 근데 어쩔 수가 없었었어요. 세지상 일단 잘했다 올라왔고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 다 모였죠 이제? 야, 야. 어, 근데 완전 진짜 오랜만이네. 아, 이거 오랜만이네. 그리고 오랜만인데 제가 이런 멘트 일단 멤버들이랑 상의를 안 했습니다. 죄송하고. 예, 네. 일단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 비글즈 중간 결산이에요. 중간 결산. 왜냐면 우리 비글즈가 지금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했고 2-3개월 동안 했죠. 어떻게 보면 크루 활동을 2-3개월 한 거면 진짜 많이 한 거야. 아 진짜 오래 한 거야. 어 진짜 오. 많이 한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궁금해 생각해 본 걸까? 왜냐하면 여기 멤버 중에 한 명씩 한 명은 또 다른 생각이고 또 다른